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간 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음은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마태,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다 마치시고 엿새만 있으시면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희생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인 거예요.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항상 부지런한 것 같아.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구일까? 여러 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렌스키는 마르다가 시몬의 부인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샌더스는 시몬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삼남매의 아버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성서에 기록이 없으니까. 추정하는 것인 것입니다. 왜 요한 사도가 시몬이란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아주 중요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은 공간 복음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냥 배를 동인 채로 그냥 일어난 거야.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3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온 것입니다. 엿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 기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헌신을 상고하면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발에 붓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 발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래요. 이 값은 이 향유 값을 본문 5절에서 보면 가련 유다가 300데날론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한 데날론은 노동자의 하루 분값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을 해야 할 그 값인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딱 예수님 발에 부었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대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까지 이렇게 향유를 붓고 이 마리아가 주님 발, 응? 주님 몸을 씻어드린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이는 33세야. 근데 처녀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더니 그냥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확 닦아드려.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하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주님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장사 때에 그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여인처럼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비싼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로 주님 발을 씻어드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3년씩이나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다 가고 난 후에 이 부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를 해석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그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 사도도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도마도 몰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경청했던 자입니다. 자기도 영접했을 때 마르다는 부지런히 그냥 마음이 분주하고 그냥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또한 받았던 자예요. 11절에서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썩은 냄새가 났는데도 살아났거든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바짝 일어났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자기 오빠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요.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녀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주님의 사랑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나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였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뭐 주의를 했나, 주의를 제대로 지켰나, 봉사일을 했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모든 죄를 싹 사해 주시고 의롭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한 저에게 사명을 주셨잖아.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을 때에 제 고백이 부족하지만 힘닿는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힘닿는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라고 했을 때 제가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하셨을 때마다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다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잘 알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딱 둘로 쪼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선지자들, 율법이 외치고 있는 강령이 뭐냐? 이 두 계명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성전 건축 헌금, 사랑의 헌금 등등등등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드릴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 내 것을 드린다니까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 것을 드리는 줄 알았어. 내 것을. 그래서 뭐 십일조 생활도 못하고 감사헌금도 못하고 아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뭐. 내 성령에 정말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 건물도 이 3층만에 3층만 전체가 아니라 이 3층 150평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냥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야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냥 뭐 드리려면 벌벌벌벌벌 떨었던 사람이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뭘 드려? 뭘 드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86년도 4월 8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아, 이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에 그냥 제가 그냥 딱 엎드려져가지고 주일을 그때부터 지키게 된 거야. 여러분, 넉 달 지키고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수 목사 아니겠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지만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손으로 더러운 손,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다윗이 말해요. 성전 건축할 것을 다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사유 재산도 금은 보화도 막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역대상 29장 5절에서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니까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자기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또한 기뻐하였대요.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대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6절에서도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것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 뭐 십일조, 감사 헌금, 추정 헌금, 뭐 사랑의 헌금 등등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 우리의 시간도 주님 것, 우리의 재물도 주님 것, 재능도 주님 것, 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오라면 우리는 가야 돼, 여러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였대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는 거야. 이 향유를 300데날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이란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보면 제자들이래요.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마리아를 책망했다고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책망했대. 주님의 제자들이 분내어서 그것도 서로 마리아를 책망하였어요. 핍박했대요. 괴롭혔대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를 밝히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래요. 누가 책망하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책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떠한 자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줄 자요. 또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면 마귀, 예수를 팔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동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탐심 때문에 주님을 은삼십 개 팔아먹게 되잖아요.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분하여 서로 책망하였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서 충성할 때 때론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믿노라 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이에요.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이에요. 로마 감옥소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한맘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했고, 또한 그 대적자들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멸망의 빙거래, 멸망의 증표라는 거야, 증표. 그리고 그 대적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구원의 빙거, 구원의 증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납대요.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멸망, 구원이 하나님께로 난 거래. 구원, 멸망, 영생, 영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다 하나님께로 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핍박받았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장 6절을 보면 이 패역한 백성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래. 얼마나 찔러대면. 거기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20장 8절을 보면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요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주의 일에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대적을 받으면 아,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말해요. 누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헌신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야. 누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 응?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응? 은혜 받은 후에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런 것이 없이 값없이 은혜를 받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 의롭다 인정받는 행복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자, 세 번째는 마리아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한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에 서로 분하여 마리아를 책망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이 제자들이 막 마리아를 괴롭히니까 어찌하여 괴롭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책망받았지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26장 13절 마태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를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사람들에게는요 책망받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한 일이 사람에게는 인정받았는데 사람에게는 칭찬받았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놀래져요. 많은 사람이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많은 훌륭한 죄종들이 우리 인간 보기에는 훌륭한 죄종들이 말이에요. 뒷구멍으로는 불법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멸망의 형벌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신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돼.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성령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세계복음화 여교역자협의회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 좀 더디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단체를 섬겨야 될 단체거든요. 응?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체, 기뻐하는 단체, 인정받는 단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 이 단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단체를 섬겨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의롭다 인정받는 행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힘을 다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